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은 와인잔 언박싱을 하는 날이에요. 어떤 와인 글래스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와인잔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언박싱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싼 기본 와인잔과 비교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싼 와인잔과 싼 와인잔이 차이가 있을지 솔직 비교해볼게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와인잔, 함께 언박싱 하려고 하는 와인잔은 바로 리델 와인 글래스입니다. 와인잔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큰 가방에 넣어줘요. 시작부터 고급지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와인잔이 어떤 잔인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리델 파토마노 올드월드 피노누아 글래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꺼내볼까요?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짠! 바로 이 와인잔입니다. 와인잔계의 벤츠, 와인잔계의 아우디, 리델 파토마노 시리즈예요. 가격은 무려 잔 하나당 12만원. 고급 와인잔 중 인기 많고 돋보이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외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와인잔은 리델 파토마노 올드월드 피노누아 글래스입니다. 피노누아 포도 품종 와인은 향이 풍부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에 향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볼이 크고 둥글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파토마노 시리즈는 이렇게 스템에 예쁜 색깔이 들어갑니다. 정말 예쁘죠? 이 스템에 들어가는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옐로우부터 레드, 화이트, 블루, 그린, 인디언 핑크 등 다채롭고 예쁜 색깔이 들어가서 와인잔을 보는 즐거움도 정말 커요. 이 파토마노 시리즈의 최대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리델 파토마노 와인잔은 모두 핸드메이드예요. 그렇게 자세히 보면 스템의 색깔이 불균일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는 와인 글래스 장인이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외제차 느낌이죠? 핸드메이드로 수작업하는 고급 자동차처럼요. 뿐만 아니라 이 와인잔은 마시는 즐거움 또한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와인 글래스의 림, 즉 입구 부분이 굉장히 얇아서 와인을 마실 때 더 좋은 느낌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이스도 얇지만 안정적으로 와인을 받쳐주어서 두께가 얇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네요. 무엇보다도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을 때의 촉감과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만원짜리 와인잔이 제 값을 하는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5천원짜리 사은품으로 주는 와인잔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기본적으로 외관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토마노 잔이 볼은 깊고 넓으면서 스템은 얇고 길쭉하네요. 베이스도 얇지만 안정적으로 더 크게 받쳐줍니다. 외관은 확실히 파토마노 와인잔이 압승이네요. 그럼 맛을 살펴볼까요? 색, 향, 맛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와인을 오픈해서 마셔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와인을 따라 볼게요. 따를 때의 느낌도 살펴보세요. 와인색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와인색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파토마노 와인잔의 와인볼이 커서 눕혀서 와인색을 관찰할 때 와인색의 스펙트럼, 와인색의 투명도, 선명도 등을 훨씬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 향을 비교해 볼게요. 와인의 향은 리델 파토마노가 첫 향을 맡을 때 알코올 향이 확 올라옵니다. 오히려 싼 사은품 와인잔보다 더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리델 잔이 가지고 있는 향을 확 발산하게 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사은품 잔보다 훨씬 다채로운 향이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와인이 가지고 있는 향과 아로마를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뿜어낼 수 있게 해주는 잔이 리델 파토마노 와인 잔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와인 잔에서 뒤늦게 알코올 향, 단순 향들이 올라왔어요. 또 와인 향들이 파토마노에서는 훨씬 다층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00원 사은품 와인 잔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삼나무향, 바닐라향, 가죽향 등이 리델 잔에서는 더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볼이 넓고 와인 입구가 좁아지는 형태라 향을 안으로 머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은품 잔은 향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겠죠? 와인 맛은 솔직히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델 파토마노 잔에서 와인이 훨씬 빨리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는 산소를 더 잘 만나서 디켄팅 되는 효과인 것 같아요. 맛의 엄청난 차이를 단시간에 느끼지 못했지만 올드 빈티지 와인이나 고급 와인의 경우면 더 맛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와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잠재력을 파토마노 와인 잔이 드러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리델 잔은 볼이 넓어서 흘러내리는 와인의 눈물을 관찰하기도 좋아요. 와인 마실 때 더 예쁘기도 하네요. 또 잔 특성상 스월링 하기도 좋습니다. 스월링은 잔을 돌림으로써 안에 들어있는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 리델 와인 잔이 스월링을 하기에도 더 편하고 시각적으로도 예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델 파토마노 와인잔과 기본 와인잔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와인은 마시는 상황이나 음식에 따라 와인의 맛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리델 와인잔이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하게 즐겁게 마시는 것은 어떤 와인잔이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더 즐겁게, 좀 더 맛있게 와인을 즐기려면 참 좋은 와인잔이 이 리델 파토마노 와인 글래스인 것 같아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 차이가 큰 두 자동차가 있다면 모두 공통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가는 느낌, 승차감, 하차감, 속도, 내부 느낌 등은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와인잔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